예, 오늘 제가 무역의 그 개념하고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수업 강의라서 그런지 네. 내용이 굉장히 많았지만 좀 네네.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던 것 아유,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네. 요초에 기사를 보니까요, 네. 권사님.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4년 연속 1조 원을 넘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번 강의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번에 이런 관세사님이 준비한 무역 강의는 어떤 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무역을 그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직접 다루고 계신 분들이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을 직접 진행을 하고 계신다거나 수입을 하고 계신 무역 담당자 분들이 들으셨으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업무는 보고 계시지만 이론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절차에 의하고 이런 것들은 좀 약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보완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무역을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역을 좀 준비하고 계신 분들 무역 그 회사라든가 뭐 창업을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무역업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들으시면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강의 중간에 제가 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제 무역의 특수성 부분에서 네네. 정형화된 관습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네. 알려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인콘텀스라고 들 수가 있겠고요. 정형화된 거래 조건이라고 저희가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아무래도 많은 의무와 권리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래 자체가 그 쌍무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양쪽 다 의무를 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상의 모든 내용들을 다 기재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쓸수 있는 게 인코텀스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인코텀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운송 조건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계약을 하실 때 FOB 조건으로 계약을 하느냐, 또는 뭐 CIF 조건으로 계약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는 운송에 관한 개념도 들어가는 거고요. 대금 결제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 양쪽 당사자들의 의무에 대해서도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FOB 금액, FOB 그 결정 기준으로 이제 조건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물품은 수출자가 본선까지만 올려주면은 거기, 그러니까 수출자의 공장이나 물건 소재지에서 수출국의 배, 수출하고자 하는 그 선박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주는 거기까지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을 하고 배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도착하는 해상 운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입자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만 그 운송상의 문제로만 볼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의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품의 소유권의 이전 문제도 나옵니다. FOB 조건에서는 물건을 본선 위에 올려주면 비용은 수출자가 여기까지, 본선 올려주는 비용까지만 부담을 하면 되지만, 그 이후에 물건의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험과 소유권은 수입자에게 이전이 되거든요. 그리고 CIF 조건으로 봤을 때는 수출자가 수입국에 부두까지, 배가 도착하는 그 부두까지 그 해상 운임을 부담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위험이라든가, 물건에 대한 소유권 자체는 이미 본선에 올려준 그 시점에 수입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FOB 조건과 CIF 조건을 봤을 때 단순히 이거를 운송 조건으로만 볼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험과 그다음에 소유권의 이전, 물품의 인도에 대한, 인도 시점에 대한 기준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FOB 조건을 보시면 FOB 조건이나 CIF 조건처럼 인코텀스상의 정형거래 조건으로 쭉 각, 양 당사자의 의무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 인코텀스를 통해서 그 수출이나 수입을 많이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 대략적인 무역의 개요에 대해서 네. 설명해 주셨는데요. 무역을 진행하면서 네. 진행하는 과정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계약서 작성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소규모로 무역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약서 자체를 작성을 안 하시고 그냥 유선이라든가 팩스로 주문을 하셔서 이메일 또는 이메일로 단순하게 그냥 주문을 하시고 물건을 받으시고 또는 주문을 받고 수출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국제 운송이라든가 국제 매매에 있어서 봤을 때는 각종 위험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운송 중에 문제가 생겨서 뭐 물건이 파손되거나 물건이 뭐 지연 도착을 하게 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 자체가 이행은 됐지만 불완전하게 이행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계약 자체가 이행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그 문구라든가 분쟁 해결 조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거법을 어디로 할 것인가, 어디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자체가 분쟁의 해결에 대한 근거 자료도 되지만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입증 서류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뭐 잘잘못을 따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가급적이면 서류로 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세관 통관을 할 때나 그럴 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 통관 이후에 뭐 세관에서 조사를 나온다거나 그 세관에서는 일단은 선 통관을 시키고 사후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사후 심사 과정에서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뭐 근거 서류로 보통 많이 제출하는 것이 계약서라든가 뭐 외화 송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령 뭐 저가 신고를 했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고가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세관에서 반드시 계약서라든가 계약 입증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유선상으로 뭐 그냥 주문을 하시고 물건을 받으시거나 그렇게 계약서를 남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세관 입장에서는 조사하는 그 당국 입장에서는 증빙 자료가 충분히 그 구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단 뭐 세관 입장을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을 뭐 최소한으로 한다거나 막거나 아니면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구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네. 계약서나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대망의 네네. 무역 실무 강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제 두 번째 강의에는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오늘 무역의 개요를 통해서 무역의 처음부터 계약 체결부터 그다음에 종료까지를 일단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수출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역 절차 중에 수출로 기준으로 봤을 때 수출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양 당사자 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